쌍화탕 좀 먹을라고요? 아이고 뜨뜨더이 하나만 난 괜찮아. 야 여기서 이놈 그날 놔두고 난 괜찮아요. 난 다 나눠서 겉등이 나눠서 내가 따줄게. 자 이거 아프다면 이거 딸 근력이나 있나? 토종국을 좀 보겠니? 어떤 방을 가서 약 먹이야? 허리가 안 아픈 거 그것 좀 보게. 응? 신사장이요, 신사장. 이거 보면 알아. 신사장이면 배암띠요. 신사장이면은. 응. 신사장하고 7월. 초등학교를 7월. 다니는 등 마는 등 겨우 졸업하고 동네 서당을 다니며 훈장님 어깨너머로 배운 토정 비결 풀이법이다. 이제 생일이 7월 달이요. 7월 달이면은 이 토정 비결 쾌가 363으로 나왔어요. 신사생 7월 30일 생은 363. 누구든지. 누구든지. 여기 이렇게 보면 363. 유순 화평이라 좋구먼. 집안이 화평하고 슬하에 영화가 있으리라. 고집 부리지 말고 하랍에 미워하지 말고 순하게 생각을 하고서. 들려? 에이? 잘 듣고 있나고 띄어. 어이? 들어? 들어. 듣는다고 해야지. 들어 하면 나쁘다는 뜻인디. 부부가 서로 늙었으나 마나 부부가 서로 마음이 맞으니 가정에 기쁨이 가득하다. 아주 뭐 거짓말 아니여. 여기 봐. 이 아줌마 오면 읽어봐. 가릴 것도 없어. 집안이 화평하고 슬하에 영화가 있다는 더 바랄 것 없이 좋은 운. 올 한 해 환한 기운만 가득할 모양이다.